달면 쓰면 뭘까요? 어렵다. 오! 미안. 미안. 응. 해볼까요? 달면 사탕. 치. 달면 사탕. 아, 끝까지 들어주지. 아닙니다. 달면 삼키 고. 응, 삼키 고. 헷. 응. 헷보이 댄스. 헷보이 댄스. 이건 센스 점수 주고 싶다. 그럼. 네! 아닙니다. 뱉는다. 뱉는다. 아쉬워요. 아, 좋지. 자,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쑤쑤! 아, 쑤쑤! 아, 쑤쑤!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아, 쑤쑤! 가는 말이 거와야 어느 말도 곱다. 와,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우와. 어, 잘하는데? 천재. 어레나 좋아. 진짜 천재다. 진짜 천재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소소! 역시 소소예요! 자기 누군지 까먹었어! 아, 그러니까! 레나! 너 레나야?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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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자, 미야 언니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응 아이 어? 언니! 맞는 것 같은데 발음이 조금! 이건 인정해줘야죠. 발음이니까! 소소에게도 한번 기회를 줘봅시다. 아, 응. 미운 아이 떡떡떡 아이 귀여워. 미운 아이 떡떡 미아 언니가 이겼어. 그렇지. 2대2예요 지금? 2대2죠. 어, 박빙이 될 줄 몰랐네. 소소야 일단 이름부터 외쳐. 하나 둘 셋. 뭐지? 뭐지? 머릿속이 백지장이 됐어요, 둘 다. 어떡해요? 아, 이거 아, 어려워. 아, 단어 자체가 아. 어려워서. 아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지영이도 밟으면 꼼틀한다. 소스 아직 화 안 냈잖아요, 우리한테 한 번도. 우리가 소스한테 야, 야, 뭐, 이러다가 소스가 이렇게 화내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오! 입모양 맞아! 입모양! 미아야! 간지러 지렁이도 밟으면 간지러 밟으면 돼. 미아! 미아! 쓰레기 식당 가요. 개천에서 우리나라 개천 청소를 그 얼마나 안 했어. 식당 가요. 아, 아, 너무 웃긴데. 야. 마음. 마지막 문제. 어우. 하나, 둘, 셋. 짜잔. 이거. 아, 이거 맞춰야 돼. 땡땡도 진짜 힌트. 소소야, 손 들어. 일단 손을 들어봐. 미야, 미야, 미야. 미야 나도 아 나도 제 짝이 있다. 누구에게나 짝이 있겠죠. 미야 조심해. 어 미야 재밌다. 미야 언니 예상 바뀐데요? 이거는 신발이에요. 아 그리고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이름을 말해. 이거 이름을 말해봐. 잠깐만 이거 지금 답이 야야. 지금 생각이 나려고 하는데 지금 글자는 다르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셨어요. 저게 뭐죠 여러분? 아하 칩 신발 또
진짜. 이야 지금 예능신 강림했어요. 집. 아 마음이 안 신발도. 신발도. 그럼 제 신발인데. 소소 표정 봐. 정말 아까워요. 서서 자 서서 가봅시다. 집. 집. 신. 또 제작이다. 와. 와 서서. 한국어 속담 퀴즈 우승자는 왕 서서.